자, 대박 주식 시리즈 104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요. 자,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 2016년도 저랑 같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같은 날 1시에 똑같은 금액대에서부터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던 이 240탄의 종목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그마치 240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04탄을 공개하듯이 이때에도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이야기대로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되리라.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약 1800원까지 빠졌습니다. 1800원. 자, 여기가 지금 왼쪽이 지금 고점인데요. 자, 여기가 고점입니다. 자, 이 종목의 고점이 지금 얼마였나? 4500원입니다 자, 4500원 대비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니까요, 강하게 종합주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죠.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약 7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이런 낙폭 과대주를 매수를 하셔야지,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의 그런 포스트의 그 제목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 엄청난 기회를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미들이 떼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종합주가 급락이 올 때는요, 잠재 자산 대비 4토막, 5토막이 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4,500원입니다. 4,500원. 자, 4,500원 대비 지금 반토막 나니까 지금 70% 가까이 제가 급등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열심히 매수 땡기는 사람은, 매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1년에 잠재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매수, 자,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안 옵니다. 저는 이미 이번에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한번 터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엄청나게 급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위기가 이제 끝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70% 정도 가까이 급등이 왔지만 특정 금액을 돌파를 못하면서 금융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의 이번에 바닷가가 약 18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을 얼마를 보고 있냐? 저는 500원을 봅니다. 500원. 자, 500원에서 좀 적게 잡으면 400원까지도 봅니다. 400원, 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건 초대박이고.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연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낙폭과대주로 지금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으시면서 인생이 통째로 지금 작살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04탄을 매일 연재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무식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다. 자, 입이 닳도록 104편째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25%가 오를 때 삼성전자 12.5%가 올랐다. 이게 최고로 바닥에 산 사람이 12.5%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6, 7%예요.
자, 지금은 손실 보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사람들은.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신 결과는 승자는 누구냐? 낙폭과대주다. 이 낙폭과대주라는 게 뭔가, 뭔데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기업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그러죠.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은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론입니다. 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 8월 달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을 출시하고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은 무조건 장부상 손실입니다. 손실이 오더라도 무섭지 않고 즐겁게, 손실이 오더라도 더 즐겁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확신. 이게 바로, 그럼 결국 손절을 안 치는 거죠. 주식은 손절 안 치는 방법이 최고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도 매수하는 종목이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종합주가가 급락해서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더 난다? 이거는 하늘이 도우라고 여러분들 떼돈을 벌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제가 240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매수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짜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왜 준비했는가? 이제 제2의 IMF 금융위기가 터질 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이제 대공황이 왔다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어떻게 정확히 대공황이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셨던 거 2016년도 2018년도입니다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거는 전업투자, 똑같은 날 전업투자를 하면서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그리고 전업투자하면서 매일 단타 치면서 버는 수익률. 자, 자그마치 이것도 2월 자, 730일 동안에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기 포스트요. 포스트 보이시죠? 자, 종합주가 대폭락이 왔다. 대폭락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주식을 정리하고 대공황을 준비해라, 제2의 IMF가 터질 것이다 라고 저희 카페에 알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찍어내는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증권방송을 매일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찍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 전업투자 수익률은요, 매일 국내 선물이 오늘 국내에 종합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이제 이 자료가 끝나가면은요, 자, 미국 월가애들의 포지션, S&P, 나스닥, 그리고 국제유가 예,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 작년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으로 분명히
대공황을 준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매일 체크했던 당일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전부 다 USD입니다. 그리고서 이날 제가 정확하게 대공황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눈이 멀어 있지만 이 코로나가 시발점이 돼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만 틀림없이 대공황은 온다. 그렇지만 내일 당장, 모레 당장은 절대 안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듯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제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 예측 정보, 선물 예측 정보.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왼쪽에 보이는 이 240탄 그리고 전업 투자 수익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똑같은 추천주인데. 자, 그래서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개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클릭하면 아무 페이지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가 50개인데요. 지금 10개면 500개입니다.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왔던, 저를 찾아왔던, 나를 믿고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지난 수익률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땡빛을 내서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제 이야기대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렇게 뭐 한 페이지가 10개 정도씩 되니까 약 30개 종목 매수했네요. 230개 중에서, 240개 중에서.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서울에 돈 많은 분, 지방에 부동산 부자, 그런 분들은요 무조건 돈 싸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한 종목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 하시면 전부 다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공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00%짜리가 아니라 1000% 2000%의 수익률이 나게 될 겁니다. 무조건 싹쓸이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금은보화가 지천에 깔렸다. 무조건 다 주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약 25개 매수했던 회원님의 수익률 보시고요. 자, 이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매일매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시고요. 자, 이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성 주주로 회원을 가입을 하셔서, 자, 6%의 배당도 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실 분, 그 다음에 대박이 날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무작정 초면에 전화부터 하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제가 왜 싹쓸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냐. 자,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요 비용 부담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이, 자, 강남에 20억 30억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재산을 200억 300억으로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난 할인을 해서 싹쓸이를 할 수 있는, 저희 카페에 이런 회원님들처럼 싹쓸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드립니다. 돈 많은 분들은 돈 아끼지 마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나는 이렇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은 있는데 매일 글 쓰면서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내고 그냥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500원입니다. 4,500원. 세월이 지나가면서 동종목의 잠재 자산은 5,000원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이 이번에 엄청나게 뭐 반토막 나니까, 잠재 자산 대비 반토막 나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잖아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면 자,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대공황이 자, 뭐야,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을 때 지금 이렇게 70%씩 매수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이 종목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몇천원짜리가. 그렇잖아요? 자, 잠재자산 대비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지금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내일, 모레, 앞으로 한 달 내 바로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옵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딱 한 주만 남겨놓으시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시다가 딱 한 주만 남겨놓고 이 종목이 500원까지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5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재수가 좋으면 정말로 쇠복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이 정말로 쇠복이 있으면 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50원, 300원도 노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최하 1200%에서 많게는 1500%가 터지게 될 것이고요.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500원까지 빠진다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재무상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장부상 손실이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전주도요, 500원으로 떨어지는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사야 동전주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